Ujungkayang pan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. So sato asa sati sato pat. 그냥 가볍게,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편하게. 자, 해봅시다. 저는 현재 알고 하는 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조금 통으로 다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끔은 알고 하는 게 조금 지겹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뭔가 하나가 특징적인 게 딱 그러시게 들어오기도 하고. 그게 어떤 거였죠?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뭐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크게 딱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고, 그리고 저는 이제 공양하는 거 하고 이게 상대방이랑 말할 때 이게 알아차림이 조금 안 돼가지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가끔 공양을 하던 중이라든지 뭐 말할 때 뭐지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녹는 속도라든지 이렇게 잠시 주춤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간 알아차림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크게 관찰한 게 있는데 그 남편이랑 산행을 두 번을 갔어요. 그래 한 번은 조금 낮은 산을 갔었는데 올라가다가 고사리가 하나 딱 보였어요. 고사리? 예.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이제 내가 꺾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무거나 꺾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갔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한 처사님이 화목금을 꺾어 가 있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거기에 욕심이 생겼나 봐요.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고사리에 욕심이 나서 거기에 집착해서 계속 밑에 한번 간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아, 내가 이게 로바의 마음인가 이게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. 거기에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갔거든요. 그때 그거를 좀 알아차렸고 한 번은 조금 높은 산을 갔는데 거기 정상에 가까이 가서 좀 멀리 떨어져서부터는 밑이 보이는 철계단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. 그 앞에 가니까 두려움이 확 일어나면서 이 몸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.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갔어요. 아 내가 지금 두려움도 하나의 대상이니까 이것도 대상이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나중에 화가 되더라고요. 이게 두려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알아차림을 살짝 놓치면서 남편한테 약간 좀 싫은 소리가 탁 나갔어요. 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. 아 내가 이거 알아차리면 안 됐구나. 그리고 그랬는데 순간 남편도 그걸 받아쳐서 바로 안 좋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. 저한테. 그래서 내가, 아, 내가 알아차림을 놓치니까,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남편도 이렇게 안 좋게 탁 되돌아오는구나.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지고,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, 아무런 마음의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, 아, 그래,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안전하게 이 계단을 다 올라가는데, 그냥 나도 올라가자,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, 다가가서 어느 순간 앉아가는 게 아니 두려움이 어디서 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인데 마음에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마음에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? 그 생각이 들고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상 올라가서 조금 쉬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계단 앞에 딱 서서 내려올 때는 더 무섭거든요. 밑이 다 보이니까. 그래서 그래 이 두려움도 내가 만들었는 거고 고소공포증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이겨보자 내려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니까 되게 가볍게 내려왔어요.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막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제가 계단을 들어가면서부터는 그전에는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뭐 새소리 바람소리 다 느껴봤는데 계단이 올라서면서부터는 완전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렸거든요. 근데 내려오면서 이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밑에 계단 밑에 보이는 풍경이랑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가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좀 수월하게 내려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. 그게 제대로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.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
그 알아차림의 이리야가 좀 약해요. 그 좀 쭉 이어지는 힘, 그게 좀 약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자꾸 앞에 있는 대상 쪽에다가 조금 더 치우쳐져요. 그게 약하니까. 그게 좀 강하면은 안쪽에 있는 그 알아차림 것 또는 알아차림 그 자체, 그것이 가속도를 쭉 내서 그것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, 자꾸, 근데 그 짧아, 짧아. 알아차림의 그 저기가 자꾸 짧아. 그 딱 알아차림 그냥 끝나고, 딱 알아차림 끝나고, 이런 식이야, 말하자면. 근데 그거는 그 앞에 있는 대상만 좀 단지 알아차리고 그냥 끝나고, 앞에 대상 알아차리고 끝나고, 이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안쪽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,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에요. 마음 안쪽에서 알아차림 그 자체 안에서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을 못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. 그 말하자면 알아차림의 그 일이야 그 시간적인 타임 이게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지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어떤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을 좀 못 얻게 돼요.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보살님 아는 마음을 알면 자꾸 아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알아차림 그 자체를 자꾸 대상으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. 그게 어려우면 그냥 들어오는데 알아지는 대로를 또 까먹으셔서 그러는데 그게 시작을 하면서 쭉쭉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것이 아닌 마음, 알아지는 것이 되거든요. 그걸 대상으로 꼭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이 많이 안 나. 그게 전반적인 게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, 저기, 집에서도 어떤 그 자선 시간 좀 있습니까? 설정해놓고 그 합니까? 오전에? 저녁에? 자선은 그렇게 많아요. 자선도 좀 해주셔야 돼요, 그래서. 자선도 아침에 좀 해주시든지 좀 정해놓고. 그래서,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 수행 시간, 그 수행 시간을 굉장히 거의 하루를 그걸로 다 채운 적이 있습니다. 그냥 그렇게 그게 한국에 오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워킹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그 절에 들어가서 산신각에서 혼자 대웅전 같은 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서든 그냥 어쨌든 알아차림에 그 할 수 있는.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었고요. 그랬거든요. 근데 자꾸 알아차림을 해주고 하면은 그게 가속도가 나서 지가 그게 해요. 근데 이렇게 자꾸 짧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그것이 짧아. 좀 길게 조금 좀 빼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. 금방 그 두려움 또는 뭐 고소공포증 금방 같이 이것도 다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. 마음 만들어낸 거지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.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. 그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은 합리화가 아주 강해. 끝까지 좀 사라지는 것까지 보라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거든요. 두려움 또는 고소공포증이 사라지는 것까지 좀 봐라라는 것은 그 말은 사실은 알아차림을 좀 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요. 가속도를 좀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보통 또 수행자들은 사라지는 것까지 좀 봐라 그러면은 막 그걸 안 놓치려고 막 어떻게 막 붙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런 것이 아니야. 이거는 알아차림을 좀 쭉 좀 이어줘라. 막 아주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쭉 이어줘라. 알아차림 하고 있는 시간을 좀 오래 좀 가져라. 이런 뜻이거든.
이런 것도 직접 티처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을 해줘야 알지, 책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응? 사라지기까지 봐라, 대상이 사라지기까지 봐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? 생각을 해봐. 지금 사사라 스님이 말하는 것이 맞겠어? 어, 막, 보통 사람들은 막 그 안 사라지게, 그게 막 붙잡고 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알았으니까 가속도를 좀 조금, 그 타이머, 어, 그걸 조금 길게 좀 잡아주라, 이런 뜻이거든요. 알아차림 속에 있는, 자신의 마음이 알아차림 속에 있는 거를 좀 오래 좀 지속을 좀 시켜달라, 이런 뜻이거든. 그럼 그게 지금 오래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. 오래 유지하는 게. 그게 일이에요. 진짜 유리하고 뭔지 아십니까? 그게 속에 들어있어. 아는 마음이, 아는 마음을 이렇게 노팅할 때는 아는 마음이 대상과 함께 쭉 사라지는 것까지 쭉 사라지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.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그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. 어, 가속도가 좋으면, 힘이 좋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진짜 알았죠. 이래요. 다 체험으로 돼요. 근데 그게 짧게 짧게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힘을 못 얻어. 말하자면, 금방같이, 그, 고소공포증, 두려움, 이런 것들은 그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지만은, 어쨌든, 뭐, 책에서 봤든, 뭘 했든,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알아차림의 그 쭉 이어짐, 지속됨, 그걸 유지해가라, 이런 뜻이거든. 사라지는 것까지 보라, 이런 뜻은. 근데 또 사람들이 자꾸 대상 쪽에다만 치우쳐. 어, 그럼 없었는데 왜 또 사라질 것까지 보라고 했지? 이런단 말이야, 또. 그러니까. 아, 지난번에 아카사토 스님 법문에 뭐가 나왔는데, 내가 좀 까먹었네. 그런 것처럼 그렇게, 예. 그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, 좀. 그 노팅 기간을, 노팅 그 타이머를 조금 더 늘려보라고. 그래. 그러면은 항상 물어줄 필요도 있어요. 지금 내가 일어나는 건 무엇이지? 그리고 쭉 알아차려지고. 지금 내가 지금 뭐가 대상인지 쭉 알아차려지고.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거구나. 그럼 이거를 지금 마음이, 아는 마음이 아직 알고 있구나.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구나. 그런 것들을 쭉 이어주라고요.